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3도 가까이 오르는 등 때이른 폭염이 찾아오면서 실내 수영장과 스케이트장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또 닷새 앞으로 다가온 단오를 기념해 세종에서 열린 단오제에는 전통 문화 체험을 하기 위한 가족들로 붐볐는데요. 휴일을 맞은 시민들의 하루를 이수복 기자가 담았습니다. 넘실대는 인공파도에 구명조끼를 입은 아이들이 몸을 맡깁니다. 한쪽에선 물장구를 치고 팔을 휘저으며 물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30도를 훌쩍 넘어서는 폭염이 찾아오면서 실내 수영장엔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즐기러 온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옆 스케이트장엔 때 아닌 추위를 즐기러 온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얼음 위를 휘저으며 능숙한 솜씨를 뽐내는가 하면 스케이트가 익숙하지 않은 듯 벽면을 잡고 조심스레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시원한 스케이트장에서 놀다 보니 무더위는 잠시 잊혀집니다. 날씨가 더워서 오게 됐는데 타보니까 시원하고 재밌었어요. 세종에서는 닷새 앞으로 다가온 단오를 기념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청포를 자른 뒤 액상에 넣어 향기로운 헤어 에센스를 만들고 한쪽에선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떡매를 쥐고 밥을 쳐보니 맛좋은 떡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 4대 명절이자 모내기 이후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오. 가족과 함께 전통 문화 체험을 하면서 잊혀가는 단오 명절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청포로 만든 헤어 에센스도 만들어보고 아이들한테 단오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공주 32.9도, 대전 32.5도, 세종 32.4도, 금산 32.5도 등 충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33도 가까운 더운 날씨를 보인 가운데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더위를 극복하며 휴일을 만끽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서천군이 60년 가까이 된 노후된 예청사를 떠나 신청사로 이전을 시작하면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신청사 이전과 함께 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옛 청사 주변의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해야 하고 인구 5만 명을 수성해야 하는 등 산적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서천군 신청사에 입주한 직원들이 이삿짐 정리와 책상을 비롯한 사무 가구를 배치하면서 이전 준비로 분주합니다. 서천군 신청사는 총사업비 475억 원을 들여 2020년 착공해 3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서천읍 군산이 옛 서천역 주변에 연면적 16,0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전을 마칠 계획인데 옛 청사의 사무실이 부족해 분산된 부서들도 입주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천군의 미래 100년을 견인할 원동력이 될 것이며 저와 모든 공직자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신청사는 문화강좌실, 열린도서관, 북카페 등 문화와 여가 기능도 갖춘 공공복합청사로 꾸며져 주민들이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군청사의 이전으로 인해 기존 상권이 타격을 입고 도심 공동화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더불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옛 청사 인근의 서천읍의 대표 상권의 경우 인구 자연 감소로 쇠락하고 있는 가운데 빈상가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으로 인해 상권 쇠락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군청이라는 그 기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일을 보기 위해서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군청이 가고 나면 훨씬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염려되고 걱정되지요. 서천군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옛 청사에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서천 읍성 정비를 비롯한 역사 문화공원, 군청로 특화고리 조성 등 4대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일단 내놓았습니다. 대부분 도시 재생 사업 형태로 600억 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수반한 사업들이어서 앞으로 서천군의 재원 확보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제16대 사장으로 윤석대 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비서실 정책위원이 임명됐습니다. 윤 신임 사장은 충남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대전예술고 이사장, 제17대 대통령 정무수석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으며 2026년 6월 18일까지 3년의 임기 동안 수자원 공사를 이끌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7시 41분쯤 대전 유성구 전민동 한국수자원공사 연구원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성 안테나가 전부 소실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5월 유치에 성공한 다국적 제약회사 머크의 싱가포르 연구소와 정보기관 등을 찾아 싱가포르의 성공 비결을 대전시에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머크 싱가포르를 둘러본 이 시장은 싱가포르에 구축돼 있는 머크와 관련 기업들의 밸류체인 구조를 대전 바이오 생태계에 접목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